한 유명 경비 보안업체 부서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연차 사용을 제재하는 등 갑질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군대 같은 경비업체 폭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차를 못 쓰게 하는 어느 경비업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체 대화방 사진이 갈무리 돼 올라왔습니다. 상급자가 올린 근무 관련 공지사항이 담겨 있었는데요. 출동 업무를 뜻하는 CS 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차 이하 후배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를 통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친가족 부고, 결혼식을 제외하면 사용하지 않길 바라며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 힘든 게 아니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버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몇몇 직원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는지 몇 시간이 지난 뒤 연차 통제 6개월로 늘려드릴까요? 상급자가 이야기하면 대답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엄포를 놓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게 군대지 회사인가요? 어디서 똥군기를 잡고 있냐? 같은 월급쟁이끼리 이러지 말자. 왜 을, 병끼리 싸우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